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호박식혜 옷 입고 오셨네요. 네. 먹어야겠네요. 네. 자, 다음은요.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공정여행 시간입니다. 김주희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새해 계획으로 올해는 좀 여행을 많이 가야겠다라고 계획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못 정하셨다면 오늘 여행을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나눔 여행. 오늘은요. 2010 월드미스 유니버시티와 함께 인천으로 떠나보시죠. 동이 채트이도전 서둘러 채배하나 선의들이 있었으니 미모면 미모, 지성이면 지성 두루 갖춘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어디를 가세요? 아, 저희가 일손이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나눔이 있어 더욱 특별하다. 월드미스 유니버시티와 함께하는 공정여행, 지금부터 출발해볼까요? 도착한 곳은 백운산 날이 자리한 운북동 마을. 새해 벽두부터 그녀들이 이곳으로 여행 온 이유가 있다는데. 할머니 오늘 도배하신다 그래서 오늘 도와드리러 왔어요. 예, 아가들 고상한다. 큰일 났다. 줘서 어떡하지? 먼저 할머니 집부터 둘러보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여기저기 습기가 찬 낡고 오래된 모습. 방 안에 진동하는 쾌쾌한 냄새에 잠시도 잊기가 힘들 지경이다. 냄새도 상당히 심하고 여기서 어떻게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추워요. 한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벽이나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오늘 깔끔하게 그리고 좀 따뜻한 방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월드미스 유니버시티를 도와줄 든든한 지원군까지 등장. 그야말로 천군만마가 부럽지 않다. 국민들하고 숙자들이 어렵게 사는 불안한 환경에 사니까 인천시하고 저희 회사하고 협약을 해갖고 저희가 도배 장판 단열 공사를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정여행은 여행의 미래다. 혼자만 즐기는 여행도 좋지만 지역 주민과 함께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것도 공정여행. 흘린 땀만큼 여행의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처음인데 너무 잘해서. 잘해요? 네. 도배도 자격증 있어요? 네. 오, 하나 땀으면 쏠쏠하겠네요. 재밌는 것 같아요, 도배하는 거. 왜요? 스피치잖아요, 집이. 그러니까는 하면서도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아요. 집 안은 물론 집 밖에서도 새 단장이 한창인데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눈빛, 손놀림도 예사롭지 않다. 원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전시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벽면을 칠하거든요, 페인트칠을. 네, 그래서 이런 건 익숙해요. 한겨울 신묘년을 맞아 새롭게 피어난 반송이 꽃. 정성으로 피어나 더더욱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맹기로 놓냐.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일부러 좀 따뜻한 느낌 나게 하려고 그렇게 그렸거든요. 이뻐. 어둡고 밋밋했던 집이 순식간에 새해처럼 깨끗하게 완성. 네. 이제는 꽃향기가 가득한데. 엄마! 자, 이어서 할머니의 방 공개. 너무 좋다. 아침까지만 해도 퀴퀴한 냄새로 가득 찼던 맑고 호름했던 방이 깔끔하고 화사하게 대변신. 이제는 정말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 됐는데. 할머니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좋으세요, 언니? 너무 김에 피니까 눈물이 나. 50년 더 사셔야죠. 50년은 어떻게 살아요? 할머니 기뻐하시니까 저희 너무 좋죠. 저희가 뭐 흉내만 낼지언정 할머니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희가 그린 이 벽화랑 같이 할머니가 따뜻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의 한 복지관을 찾은 또 다른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세상에 누 집딸이야. 누 집딸이야. 아이고 이쁘네. 앞치마에 위생목까지. 중무장한 다음 음식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근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라고. 요리는 곧잘 하는 편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 양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